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글씨가 써있을 때는요, 종이 타월에다가 식초를 묻혀서 닦으면 조금 잘 닦아져요. 물기를 잘 닦은 달걀은 소독한 유리병에 넣고 막걸리 식초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늘진 상온에 일주일 동안 숙성시키면 간단하지만 약이 되는 초란이 완성되는데요. 천연식초로 만들어진 초란은 출산 후나 피부질환, 가슴이 아플 때, 기침, 설사 등에 좋습니다. 초란은 껍데기가 다 사라지고 하얀 난막만 남을 정도면 완성인데요. 하얀 난막을 제거하고 막걸리 식초도 면포에 걸러둡니다. 이 둘을 잘 섞어준 뒤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데요. 이것을 하루에 3큰술씩 먹으면 좋다고요. 천연식초 약으로 먹는 법 두 번째, 오디식초로 새콤하고 고소한 초콩 만들어볼까요? 먼저 오디식초 3컵과 검정콩 1컵을 준비하세요. 검정콩은 깨끗하게 씻은 뒤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주면 수분도 날아가고 비린맛도 제거돼서 좋은데요. 식초가 배이도록 살짝만 볶아주세요. 소독한 유리병에 살짝 볶은 콩과 오디식초를 1:3 비율로 넣은 뒤 그늘진 상온에서 10일간 숙성시키면 건강에도 좋은 초콩이 완성됩니다. 검은 콩으로 만들어진 초콩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요. 몸에 열이 많아서 갈증, 두통이 있거나 눈이 침침할 때 또는 허리가 아플 때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뭐 정말 기운이 날 것 같은데 네. 초란과 초콩, 네. 사실 저는 아직 뭐 통은 먹어봤는데 초란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요. 어떤 맛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네. 네, 먼저 초콩부터 네. 보여드리겠는데요. 초콩. 네. 초콩. 네. 좀 초콩이 시커멓죠? 네네. 그리고는 블루베리 식초 음료로 네. 아, 식초를 가지고 만든 네, 콩이라서 이렇게. 블루베리 네. 식초를 네. 만들어서 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시커먹군요. 네. 네. 예. 요거는 이제 초콩이고요. 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초란입니다. 이 초란은 아. 이렇게 예. 지금 보시면은. 달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잘 숙성된 이 초란인데요. 우와. 네. 네. 달걀에다가 천연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네. 되는데요. 달걀이 통통 부어있죠. 네. 건강에 매우 좋은 그런 초란이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실 때에 네. 좀 역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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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네. 발효액을 좀 넣어서 이제 드시게 네. 되면은 이게 매실 발효액인데요. 달걀이 이렇게 변한다는 네. 게 정말 특이해요. 요거는 네. 이제 매실 발효액을 네. 좀... 네. 아이고, 안 깨졌습니다. 네. 아니, 식초를 드셨는데. 아, 제가 카메라를 잡느라고. 아, 네,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따져있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예, 네. 이렇게 한 큰술 정도를 넣어서, 네. 이제 요걸 좀 깨트릴게요. 아, 네. 그냥 네. 드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네. 좀 역할. 자, 그릇이 아니라 초란에 깨져 어머, 말랑말랑하네. 어머, 이게 젤리처럼 말랑말랑하죠. 네. 깨트려지면은 네. 어머 이렇게 깨트려지면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은 네. 아주 예 그 네. 먹기에 오. 괜찮은 그런 이게 달걀 껍데기 그대로 넣은 게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이것은 아. 한 네. 3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요. 네. 네. 1개월 정도 지나서는 달걀에 그 식초물을 한번 바꿔주면은 네. 네. 절대 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 이제 삼삼 현장에서 식초가 네. 안으로 들어가고 네. 달걀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면 네. 자칫 잘못하면 상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한번 바꿔주고 3개월 정도. 제가 한번 좀 맛좀 보시죠. 네. 달걀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네. 게 초란이라는데요. 네. 네. 우리 전효씨 씨도 제가 한번 네. 네.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독특한 맛인데요. 네. 달걀의 맛도 남아있지만 네. 그 천연식초의 상큼함이 더해지고요. 네. 아까 그냥 드시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 만들어 드시면은 얼마든지 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을 수 있겠네요. 예, 네.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아, 네. 저도 맛을 볼까요? 네. 네. 어머나. 어떠세요? 네. 오! 한번에? 예. 아니. 네. 저는 정말, 생각 못했던 맛이에요. 네네. 달달하고요. 초하고 아주 배합이 잘 맞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네. 맛도 없어지고 초란 네. 음료로 만들어 드시면 충분히 드실만해요. 네. 네. 맛있어요. 네. 네. 이렇게 초란을 비롯해서 건강 특성별로 약이 되는 식초 식품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에는요. 아, 역시 초란이 좋군요. 네. 방금 만들어 본 거죠? 네. 지금 초란은 그 달걀 껍 식초에다가 달걀 껍질을 얻으면 달걀 껍질에 탄산 칼슘에서 산에 의해서 칼슘이 식초로 녹아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칼슘은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이제 그 산이 들어있으면 흡수가